안녕. 너무 오랜만이라서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고, 그래서 그냥 조금 산책하면서 요새 뭐 했는지 말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다! 사실 별일이 막 많았던 건 아닌데 수업이 좀 바뀌었고 영어 기본으로 배우던 수업에서 전공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좀 따라가기 벅찼던 것도 있고 친구들도 바뀌고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빨리 쓰니까 그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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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고 그래서 영상을 잘못 찍었죠. 그리고 감기 걸린 지한 2주가 됐는데 아직 완전히 다 낫지가 않아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당연히 잘 낫지 않 거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초반에는 영어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나서 캐나다에 있지만 어쩌면 한국어를 더 많이 쓰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고 그래서 뭔가 영어 실력이 점점 더 줄고 있는 느낌이 나서 원래 영어로 브이로그를 찍으려 했는데 영어 실력이 점점 줄어서 내가 영어를 점점 못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친구를 하나 꼬셔서 영어로 뭔가 찍어보도록 하려고요. 그러려고요. 분명히 전에 올렸던 브이로그가 진짜 제일 더웠을 때, 캐나다 와가지고 진짜 더워 죽을 것 같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 오고 갑자기 털 달린 파카 입고 찍고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사람들이 다 알겠네요. 캐나다는 리딩위크라고 여기 가을방학 느낌으로 잠깐 이렇게 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봄방학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잠깐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칸쿤에 갈 겁니다. 솔직히 스페인어 하나도 할줄 모르고 칸쿤 올라온 이미지만 보고 아 여기 미쳤다 여기 가야겠다 이 생각해서 무작정 비행기표 끊고 그리고 숙소도 그냥 잡았는데 솔직히 가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그냥 쉬다가 올것 같아요. 아직 감기가 다안 나서 약간 코미미 소리가 나는데 얘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강가를 걷고 조금 있으면 친구가 알려준 다리 밑에 되게 예쁜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찍을게요. 안녕.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원래 노이즈 때 오면 사람이 좀 많거든요. 여기가 워낙 예뻐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엄청 높은 다리가 하나 있고 저기는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여기 위로는 기차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차 오면 좀 시끄럽고 다리가 덜덜 떨리긴 한데 그래도 뷰가 워낙 예쁘니까 약간 작은 한강 같은 느낌? 사실 오늘 장 보러 가야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장 보러 가는 길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어야 하는데 어디서 찍지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날이 오늘 그렇게 막 엄청 추운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많이 왔을 뿐? 그렇기만 해서 이렇게 막 되게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이 여유 한국 가서는 절대로 못 느끼겠죠.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은 학교 캠퍼스, 반대쪽은 다운타운인데 엄청 자주 가는 편은 아니고 그냥 시간 날때 가끔 뭐 먹으러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따가 태권도 하러 갈 겁니다. 저 한국에서도 태권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캐나다 와서 태권도 처음 배우는 상황이 조금 이상하고 웃기긴 한가 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너 한국인인데 태권도 안 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 처음 막 태권도 자세 배우고 막 발차기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태권도를 배우기보다 약간 좀더 체력 단련의 느낌? 스쿼트하고 푸시업하고 막 이러니까 운동할 겸사겸사해서 하고 있어요. 대면 찍어보겠는데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찍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계속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요리해서 밥 챙겨 먹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음식이 좀 바뀌고 제가 밥솥이 없거든요. 그래서 쌀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거의 지금 고3 때 몸무게? 지금 그때 몸무게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살을 빼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몸무게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이랑 근육이 중요한 거긴 한데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 숫자로 눈을 보는 거니까 나는 내 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고 체중에는 숫자를 딱 보여주니까 그게 뭔가 아 지금까지 먹었던 피자의 결과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겠죠. 한국감은 빠질 거라고 믿어야지. 여기가 맛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이 진짜 맛있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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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여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음식 피자, 막 스파게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햄버거 제일 흔하고 뭔가 다양성이 없는. 물 튀었어! 내가 캐나다 욕한다고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지금 길을 건널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카메라 켜고 얘기하는 게 막 엄청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할 거리가 많네요. 그동안 카메라 안 켜가지고. 그러면 안녕!